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증시 염탐꾼, 염탐정, 염불리, 염수관 차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저하고 둘이 하시는 게 좀 어색하신가요? 아유,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네. 9시 넘어서까지는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좀 일찍 모셨어요.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3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예, 어제 이제 뭐 현대차 뭐 그 애널리스트 대상 설명회가 좀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한 이제 설명회인데 거기 나온 이제 자료들 좀 종합해서 그냥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 지금 상용차 생산 능력이 현재 그 그러니까 수소차 말고 현재 상용차가 이제 트럭과 버스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게 한 30만 대 정도 되고 지금 현재 트럭이 3종 버스가 한 8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수소차 생산 능력은 이제 아직은 미미한데 2022년도에 한 4만 대 정도 오.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5년도에는 13만 대까지 좀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이제 수소와 그 이제 전기차 비교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얘기들 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조금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전기차의 강점이 또 있고 예. 수소차만의 장점이 있는데 근데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유리한 점은 역시 그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15분 안에 이제 완충이 좀 되기 때문에 충전이라기보단 주유라고 네, 주유라고 주유에 가까운 네, 주유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연료전지 이제 주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게 한 15분 내로 아무래도 전기차가 고속 충전을 해도 아무리 빨라도 뭐 30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완충하는 데까지 시간은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수소차의 장점이고 주행 거리가 어쨌든 굉장히 좀 긴 편입니다. 이 수소차가 예. 연료전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무게가 일단 가벼워요. 전기차보다 예. 전기차 배터리가 되게 좀 무겁잖아요. 예. 그래서 전기차보다는 한 4톤 정도 절감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용차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결국 돈 벌려고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차피 뭐 이동 목적. 거기다 자아실현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어디로 가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에 예. 상용차는 트럭이나 버스는 그게 아니라 그걸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 예. 충전 시간도 당연히 짧아야 되고 주행 거리가 길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적재할 수 있는 그 화물도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뭐 수소차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아직까지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뭐 배터리가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예. 현 국면에서는 당연히 수소차가 더 유리하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저희 그 예전에 유지영 연구원도 작년에 쓴 자료가 있는데 예. 사실 거기서도 이 얘기를 그 확실히 하더라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로는 당연히 수소차를 하는 게 맞다. 예. 일단 그 상용차나 이렇게 운송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은 예. 전기차로는 채산성이 나오기 쉽지가 않다. 워낙 또 많이 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기차는 이제 멈추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예. 충전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수소차가 결국에는 그 트럭이나 버스에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현대차도 어제 이제 애널리스트 대회에서 그걸 확실히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전기차는 승용차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상용차는 이제 수소차로 또 툭트랙 전략으로 예. 해서 좀 가는 쪽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제 그 자료는 한번 이렇게 좀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스위스 쪽에 이 트럭이 저희 현대차에서 네.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건 좀 위에서 굴린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건. 아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지금 니콜라 때문에 좀 그런데 네. 저게 이제 스위스로 50대 수출. 된 네. 제품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저 제품 이미 수출이 이제 올해 말까지 좀 돼 있고 양산에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전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수소트럭 전용 플랫폼도 개발을 좀 한다라고 좀 발표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잘하는 게 전용 플랫폼을 만들잖아요. 그 예. eGMP라고 전기차도 그렇죠. 내년에 그 아이오닉 모델부터 적용이 되는데 예. 사실 전기차도 플랫폼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예. 어떻게 도요다 아니 도요다가 아니라 폭스바겐 테슬라 현대차 세 개밖에 없어요. 플랫폼 예. 있는 기업이. 근데 예. 이미 수소까지 이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정의선 부회장 이제 사진도 있고 한데 저게 이제 수소차 그 관련해가지고 생산 목표 또 네. 옆에 있는 게 투자 목표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2030년까지는 한 50만 대 정도 예. 생산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서 유의미한 숫자는 아직은 아니지만 좀 긴 호흡에선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 그 얼마 전에 유지 저희 회사 유지웅 연구원이 쓴
보고서를 제가 좀 캡처를 해왔어요. 거기에 네.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 그 밸류체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관련된 기업들이 쫙 나열되어 있고 설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수소차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저 안에서 한번 좀 실적이나 숫자 좀 체크하셔가지고 좀 파악해서 저 안에서 한번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침에 저 다른 방송 나온 거 제가 잠깐 봤거든요. 네. 아. 건설 중장비 회사 수소 때문에 올랐습니다. 네. 수소 때문에는 다 오른가? 그건 제가, 좀 근데 제가 너무 다 염탐하고 네. 있습니다. 그건 좀 너무 좀 오버한 것 같아서 현대 건설기계는. 네, 요즘에 네. 보니까 저건 수소 아닌 것 같은데 네, 수소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 게 많은. 이게 왜냐하면 돈이 풀리다 보니까 네. 좀 뭔가 스토리만 붙이면 그냥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오니까 네. 여러분이 투자할 때 그런 거 좀 공부하셔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 어쨌든. 그 김세훈 전무도 그 이번에 그 약간 인터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저번에 나오셨던 건데 그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수소 연료전지는 사실 현대차가 수소 연료전지를 시스템을 수출을 한 적이 없는데 자동차만 만들었지 연료전지까지 뭐 수출한다 이런 뉴스 3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세훈 전무님도 뭐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으니까 결국 이거를 통해서 하나 이제 밸류체인을 아예 다 완성을 해가지고 현대차가 연료전지까지 그냥 다. 근데 그 얘기는 확대하겠다. 사실 이럴 수 이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아, 얘는 미국의 GM이다. 지금 이제 그 미국의 GM의 볼트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비용 중에 한 30-40%는 LG 화학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배터리. 네. 그죠? 그러면 만약에 GM이다 혹은 뭐 포드다 혹은 BMW다 이런데 수소차를 우리가 할게 네. 했을 경우에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현대차에서 예를 들면 스택이라고 하는 그거를 네, 사다가 그렇게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LG 화학류의 그런 핵심 부품 회사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쪽은 사실 현대차가 뭐 배터리를 만든다고는 안 했잖아요. 네. 분명히 그거는 이제 아마 국내 3사 걸 쓸 것 같고 예. 이미 그게 그 eGMP라는 이제 그 플랫폼에 들어가 있고 예. 근데 현대차는 수소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아예 연료전지까지 그렇죠. 이 부분을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업체들한테 뭐 거기 보면 현대제철이 뭐 금속 분리판 같은 것도 하고 예.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결국 현대모비스가 예. 그 모든 걸 총괄하는 것 같아요. 총괄해서 연료전지를 만들고 예. 결국에 이제 내재화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전기차랑 좀 다른 좀 그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연료전지 시스템을 수출한 걸 봐서는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다른 완성차 네. 업체로의 수출이란 이런 것들도 함의할 수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그 딱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그런 투로 얘기한 거죠 김세훈 네. 전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소차는 현대차가 뭐 거의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다. 예. 그걸 좀 증명한 것 같고 어제 그 설명회에서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 질문들이 나왔나 봐요. 가장 궁금한 게 경쟁자가 도대체 너네 누구냐. 예.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요다. 도요다밖에 없다. 가장 아, 현재 수소차에 예. 수소차에서는. 관한. 그렇죠. 뭐 현재 미라이하고 그죠. 네. 경쟁하는 그래서, 거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는 뭐 사실 뭐 혼다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콜라도 예. 있고 여러 업체들이 물론 있지만 도요다밖에는 좀 생각은 안 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도요다가 사실 수소차는 더 먼저 시작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앞서 있고 기술력도. 근데 예. 도요다가 좀 요즘에 좀 존재감은 없지만 그 현대차는 경쟁 상대로 확실히 도요다를 좀 언급하고 있고 니콜라하고 이제 GM이 지금 최근에 제휴한 거에 대해서는 질문들을 했는데 언급을 좀 피했다고 합니다. 그 현대의 관계자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쉽지 않겠죠, 네, 사실. 네. 네. 좀 약간 사적으로 물어봐야지.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수소차 얘기를 좀 떠나서 또 그 현대차 뉴스들 몇 개만 말씀드리면 예. 현대차 이제 정의성 잠깐만요. 예. 지금 그 우리 채팅창에 우리 염소환 차장님 말씀이 좀 지지직거린다고 그래서 우리 저 제작진에서 저 좀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듣기가 노이즈가 너무 심하대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현대차에 대한 뉴스는 제가 뉴스 3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염수관 차장도 어제 애널리스트들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자들하고 이렇게 행사를 했던 모양인데 그 저도 이제 방송 이걸 공개 구원이라 공개 구애라고 해야 되나 우리 저 지난번에 한두 번 나와주셨던 수소 연료전지 사업 부장을 맡고 계시죠. 예, 김세훈 전무께 한 번쯤 더 나오셔서 왜냐하면 이게 뭐 현대차의 지금 주가 뭐 20만 원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현대차 주가의 상당 부분이 미래 성장성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신가요? 예,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예. 네.
자, 계속해 주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수소차 쪽은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예. 그리고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또 현대차가 이제 자회사 그 관련 기업들 계열사들 많잖아요. 뭐 예. 현대 범 현대가라고 하는데 예. 그 지분들을 많이 정리하고 있다고. 최근에 또 HMM 현대상선 지분도 예.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 다른 것들 다 정리하고 어허. 미래차에 올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의선 부회장의 의지가 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현대차를 바라봤을 때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게 너무 예. 늦은 거 아니냐. 있는 그렇죠. 몇 년 전부터 다른 회사들은 네. 막 전기차 막 이렇게 준비하는데 네. 늦었는데 좀 뒤늦은 감도 있지만 정의선 부회장의 이런 좀 최근에 좀 추진력 있는 그 네. 활동들은 좀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전기차 이제 최근 데이터들 좀 나와 있는데 현대차가 사실 유럽에서 내연기관차로는 점유율이 13위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좀 처져 있죠. 네. 근데 전기차로는 한 몇 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 7월 달까지 데이터를 보면 2등? 아, 2등은 너무 좀 앞이고. 아, 물론 기아차랑 합치면. 아, 그러니까. 제 네, 기아차랑. 근데 현대차만. 현기차 놓고. 기준으로. 네, 현기차 기준으로. 현대차 기준으로 4, 5위 하나요? 어, 맞습니다. 네. 4위 정도.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르노, 네. 테슬라, 폭스바겐, 다음 네. 현대차. 그래. 기아차가 아마 7인가 8인 정도니까. 네. 그 현기차 합치면 굉장히 앞선 순위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전기차 이미 준비가 잘 돼 있던 거고. 이 유럽이 지금 가장 또 핫하잖아요. 전기차 쪽에서. 그렇죠.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이 중요하거든요. 이 플랫폼이 있어야 원가 절감이 돼서 대량 예. 생산이 가능한데, 예. 그거 만들어진 업체가 지금 테슬라하고 폭스바겐, 그 현대차밖에 없으니까, 이게 앞으로 저는 계속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현대차는 지금 좀 계속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가도 상당히 안정감 있게 예. 올라가더군요.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익의 함수지만 또 멀티플의 예. 함수인데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하는 거 보면 멀티플이 이제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익만 보지 말고 이제 이쪽의 성장성을 봐야 된다. 예. 그래서 너무 그 싸다 비싸다 논리보다 그런 성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뉴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LG 화학이 또 뭔가를 예, 했다. 맞습니다. 아마존에다가 뭘 배터리를 공급해요? 네. 그래서 이게 규모가 뭐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존이 물류 자동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밑에 보면 이렇게 우리 그 뭐죠? 청소기라고 하죠. 로봇 청소기 같은 예.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게 밑에서 돌아다니면서 자동으로 예. 물류를 이제. 근데 그 아마존의 경쟁력 핵심 경쟁력이죠. 예. 거기에 이제 당연히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들어간 이제 배터리 그 이번에 1차 계약 한 1000억 원 정도를 그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정확한 규모는 아니지만 2023년부터 이제 여기에 그 자동화 로봇에 탑재된다고 하는데 예. 일단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21년 물류 창고 이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걸 도입을 했고 더욱더 물량들이 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소형 원형 전지로 일단은 판단이 된다. 이렇게 예. 나와 있고 아마존에 이어서 또 세계 1위 로봇 업체인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사가 있는데 그렇죠. 그 회사에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LG화학이 저는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물론 전기차가 가장 중요하죠. 주가의 키팩터는 그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 옆에서 뭐 배터리 데이가 있건 없건 그런 거 말고 그냥 자기 할 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도 좀 사업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면서 예. 굉장히 좀 잘하고 있어서 LG화학이 이게 규모는 작다고 해도 나중에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다 자동화되면 네. 결국엔 다 배터리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이마트에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네. 향후에는. 그래서 몇 년 후를 내다본다라면 전기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G화학이 이런 쪽에 좀 앞서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어제 뭐 BP에서도 그렇더군요. 이제 예. 석유 시대 끝났다고. 예, 끝났다. 석유로 석유 파서 먹고 사는 회사에서 끝났다고 예. 하니까 진짜 가슴이 와닿던데. 그러니까 그 이제 석유가 끝나고 나오는 에너지는 당연히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할 거고. 그렇겠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추진을 하려면 뭐 어떤 걸 움직이려면 결국 배터리나 배터리. 수소나 예.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 이런 것들이 현대차가 수소 쪽을 잘하고 주고 있고 LG화학은 배터리 쪽에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아우르는 이 전동화 시대에 좀 대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좀 잘 갖춰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좀 정신이 바짝 드는 게 무슨 에너지를 채집하는 그러니까 예.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뭐 혹은 내연 저 석탄이다 뭐 이런 것들 사실 에너지 원으로서 채집 기능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달하는 게 이제 배터리, 네, 배터리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저장해서. 수소 네. 수소 스택 이런 네. 건데 어떤 게 더 부가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전달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확 드네요. 그리고 네. 이게 어쨌든 저장이 되니까 네. 저장되고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리고 굉장히 또 효율성도 높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또 앞서가고 있다는 게 예. 이게 우리는 한국 증시가 요즘 좀 강한 또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또 뉴스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챙겨보시면서 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증권가 보고서 중에서는 한 두 예. 개만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게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이 가져올 나비 효과라고 예. 한국투자증권의 그 정호윤 애널리스트분이 쓰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그 전승지 연구원님이 한번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예. 뭐 애플하고 그 뭐죠? 에픽게임즈가 뭐 소송하고 있다. 그렇죠. 그 내용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거 관련해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앱스토어 사업자들과 이제 콘텐츠 사업자들이 서로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예. 그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인앱 결제라고 하잖아요. 자기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그거 한번 당해보면요. 수수료 예. 수수료 30% 나가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예. 근데 애플은 이제 모든 게임뿐만 구글은 아직 게임만 하고 있거든요. 게임 회사에서 하는 인앱 결제는 무조건 구글을 통해야 되는데 예. 나머지는 아직 규제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애플은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에픽 게임즈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죠. 그리고 반발하다 보니까 애플이 야 너네 게임 나가. 나가. 포트나이트 그냥 아예 삭제해버렸죠. 예. 예. 그래가지고 소송이 걸려있는데 구글도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예.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이야 상관이 없죠. 어차피 뭐 기존에 하고 있던 거니까 수수료 떼면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지 같은 회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웹툰 같은 거 매출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도 그렇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 인앱 결제를 구글 쪽에서 하게 되면 예. 당연히 수수료 비율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게 비용을 어디로 전가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같은 이렇게 그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 이게 앱이라고 하면 구글보다는 25에서 30%가 단가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그거를 예. 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다 저희가 그 저 소비자 전가가 안 돼서 저희도 예. 일부 하고 그러는데. 예.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에서 결제를 하면 예를 들어 5만 원이다. 네. 근데 애플 인앱 결제를 하면 조금 더 비싸요. 비싸죠. 예. 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근데 구글마저도 이런 지금 식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예. 지금 반발이 그러니까. 되게 심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머리를 좀 잘 쓴 거죠. 넷플릭스는 아예 그 앱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 웹페이지 있죠. 자사. 예. 자사 웹페이지.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 결제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 그 앱스토어에서 바로 결제가 안 되고 예. 반드시 한 달이 거쳐서 저기 자사 넷플릭스 홈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따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약간 이런 걸 우회해서 피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도 아마 자사 포털을 이용해서 결제를 유도할 수 있다. 예.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소비자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기존 사업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논란들이 나오는데 예.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함의가 뭐냐면 윈스토어, 원스토어 아시죠? 예. 그 우리 한국의 그 SK텔레콤하고 네이버가 이제 출자해가지고 예전에 그 지금 스마트폰 사시면 여기 다 하나씩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애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애플의 앱스토어가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높은 편이잖아요. 구글 네. 안드로이드 마찬가지지만 근데 앱스토어가 그 나라의 토종 그 이런 이제 스토어보다 점유율이 낮은 게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원스토어가 더 높아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사실 앱스토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존재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점유율이 이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달에 18%까지 의미있게 올라오고 원래 12%밖에 안 됐는데 네. 근데 이런 원스토어가 수혜를 더 많이 받겠죠. 원스토어는 네. 이제 이런 정책들이 아니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람 그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런 쪽으로 더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원스토어 쪽으로. 근데 결국 이렇게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SK텔레콤이 또 그 요거랑 맞물려 가지고 제가 SK텔레콤 또 자료 찾아 가지고 오늘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 예. 텔레콤을 생각하실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매년 똑같이 돈 버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통신회사들이. 그러니까 네. 주가도 안 가고 예. 부진한데 이제는 좀 달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텔레콤, 면에서 달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통신 말고 비통신 부분에 지금 이, 그 매출 비중이 네. 거의 36%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통신 말고. 아, 그러니까 통신 요금 말고도 매출이 네. 36%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자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ADT 캡스 아시죠? 네. 보안회사. 네. 그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야 물론 이제 뭐 통신 회사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예. 11번가도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웨이브라고 예. 그 예전에 푹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OTT 서비스. 예. 그 회사 지분도 갖고 있고 또 최근에 그 나녹스라고 예. 이스라엘의 그 디지털 엑스레이 예. 기업인데 그거 인수했는데 이번에 상장했잖아요. 예. 그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아, 근데 많이 빠졌어요. 예. 좀 최근에 이슈도 빠진,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뭐 지분 가치도 좀 올라갔던 얘기가 있고 또 지난해 그 광고 회사 그 인크로스 예. 지분 투자 해 가지고 그 회사가 뭐 하는 거냐면 그 SK텔레콤 갖고 계신 분들은 문자 같은 거 안 받으세요? 이렇게 T딜이라고 예. 문자 하나씩 와요. 예. 그거 접속해서 들어가면 맞춤형인데 예. 예. 그 상품 할인도 해주고 그런 마케팅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SKT가 이제 통신 요금만 받아가지고는 이제 성장성의 한계가 분명하니까 네. 사실은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 입장에서 SKT 한국이동통신 SK텔레콤의 위상이라는 건요 지금 삼성전자의 위상이나 네, 그때 맞습니다. 20년 전에 그 위상은요 무조건 포트에 네. 편입해야 되는 주식이었잖아요. 반드시, 네,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샀고 네. 그래서 그 어떤 황제주로서의 그 인식이 있는데 요즘에는 SKT를 누가 네. 산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구책 같은 맞습니다. 걸 많이 쓴다는 네. 얘기는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뭔가 변화가 생기니까 한번 이게 네. 당장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통신 3사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데 네. 그러니까 통신 회사에서 이제 ICT 기업으로 네. 좀 뭔가 전환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 투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회사들 이렇게 네.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아까 뭐 나녹스, 인크로스, 카카오도 예전에 그 주식 교환해 가지고 네. 지분 이렇게 막 교환한 게 있거든요. 그게 네. 한 2.5% 돼요. 네. 근데 그 지분 가치가 한 8천억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지금 투자금 대비해서 그 뭐 물론 나녹스 지분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그 이 세 개 회사 아까 인크로스, 카카오, 나녹스 이 지분 가치가 올라간 거 투자금 대비해서 한 170%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현재 평가 이익 기준으로 그게 평가 이익이니까 예, 7,500억 정도인데 올해 SK텔레콤의 예상 순이익이 1.4조예요. 예. 그거의 절반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지금 물론 초기 국면이지만 뭔가 SK텔레콤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아까 원스토어도 앞으로 IPO를 한다고 합니다. 따로 IPO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번가도 IPO가 예정돼 있고 SK브로드밴드도 한 5조 원 규모인데 IPO가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ADT캡스도 동사가 100% 지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 그 그렇군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아마 상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기존의 비상장 회사들을 다 상장시켜가지고 또 어느 정도 현금도 확보하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SK텔레콤 물론 배당도 좋고 또 최근에 뭐 그 김홍식 연구원님 보고서 보니까 뭐 지주회사 이렇게 전환 얘기도 나오는데 뭐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도 지금 회사가 뭔가 체질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초기 국면이니까 한번 이런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니까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그 증권가 리포트를 또 염탐해 오신 게 있더군요. 예, 그 생활 속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예.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예. 삼성증권의 그 권명준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예. 올해 추석 좀 어디 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제발 가지 말라고. 예약도 안 돼요. 예. 예. 그리고 예약도 뭐, 잘 안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KTX 예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창가 좌석밖에 예매가 안 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럼 당연히 이번 추석은 집콕 추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결국 그렇게 됐을 때는 고향을 못 가는데 그래도 고향을 못 가도 선물은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배송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 작년에 그 추석 선물 그 이분이 쓰신 거 데이터 보니까 통조림이나 뭐 스팸 같은 햄이 가장 매출이 많았대요. 근데 이번에는 데이터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아요. 건기식이. 예. 그래서 면역 강화. 이게 좀 트렌드가 바뀐 것 면역 같아요. 면역 강화. 예, 면역 강화. 부모님들한테 이제 건강하시라고 좀 챙겨드리는 KTNG예요 그러면? 정관장인가? 근데 KTNG 비중이 낮으니까. 아. 한국에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뭐 종목 얘기해도 될까요, 그냥? 네. 쓰신 게 있는데. 아니, 뭐 썼으니까 예. 뭐. 그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홀딩스가 종근당 건강 아실 거예요. 그게 네. 그 회사가 건기식 하는 회사인데 네. 지분 50% 갖고 있어요. 네. 비상장이라 종근당 홀딩스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락토핏 저도 사실 먹거든요. 네. 락토핏이 그 유산균 아시죠? 그거 아, 락토핏은 네, 1위예요. 비피도를 안 드시고? 아, 그 저는 비피도. 아, 제가 한 박스 드릴게요. 예, 네, 꼭 주십시오. 예. 네. 네. 그게 사실 지금 현재 1위거든요. 유산균 네. 쪽에서는. 그래서 락토핏을 통해서 지금 좀 수익이 나고 있는데 네. 그게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쓰신 종목 중에 하나가 서흥이라고 그 옛날에 그 캡슐약 아시죠? 약. 약 그 우리 알약. 네. 그 겉에 있는 캡슐. 그걸 서흥이 대부분 만드는데 서흥 캡슐에서. 예. 네. 근데 이 회사도 ODM 업체예요. 그 건강 기능 식품 다 주문 받아다가
아, 이거 사과나무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알고 있죠. 네. 어, 네. 잘 아시네요. 리서치센터에서 네. 사과나무 중에 성원캡슐이 네.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뭐 정말 실적도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제일제당도 얘기하셨지만 오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 저도 이것까지 몰랐는데 그 저는 제가 이제 집에서 좀 요리를 좋아하는 걸 그러니까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직접 사다가 좀 많이 하는데. 그 HMR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 최근에 CJ 제일제당이 그 한, 비비고 한상 차림이라고 네. 아예 그냥 이제 그 굳이 뭐 추석 때 방문을 안 해도 네. 명절 음식을 그냥 안 해도 그냥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그걸로 제사상 차리는 네, 그냥 한마디로 뭐 제사상이 됐건 그 한상제 뭐 잡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그런 선물 세트도 내놨다고 하는데 또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제일제당 또 이마트는 신선식품 배달의 최강자인데 어. 최근에 쓱닷컴 매출이 올라오는데 당연히 이것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것도 있겠지. 우리가 한번 얘기한 네. 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 투자 아이디어로 가는데 예. 이게 사실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게 그냥 뭐 직곡 추석이다. 저는 이렇게만 보진 않고요. 사실은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 트렌드가 예. 설사 코로나가 좀 나중에 잠잠해지더라도 사실 제가 어제 그 장중에도 많은 분들하고 저희 이제 전화들이 오시니까 고객분들하고도 이제 대화들은 좀 많이 하는데 그 어떤 분들이 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네. 본인이 생각을 해도 네. 한 두 분 정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 조금 성장이 완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뭐 마스크는 자기는 계속 쓰고 다닐 것 같고 건강기능식품 계속 먹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집콕은 분명 네. 집콕 추석인 건 분명하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일정만 간단히 좀 점검해보고 오늘 네 일찍 오늘은 이제 뭐 아무래도 하죠.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네. AIT가 뭐 이렇게 평균 그 물가 목표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몇 년을 제시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몇 년 예. 동안 그걸 할지 그 뉘앙스가 어느 정도 될지 좀 체크해 보시고 또 8월 미국 소매 판매 체크하시고 어제도 보니까 중국이나 미국 이렇게 제조업 지표들 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지표들 좋으니까 잘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환율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1180원 깼거든요. 예. 근데 2018년도 1월 달에 우리나라 장이 최고치일 때 환율이 1060원이었어요. 예. 그거 비교하면 사실 아직도 원달러는 높으니까 환율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도 상승할 룸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렇구나. 위안화도 6.77위안 1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네. 아무튼 아시아 신흥국 통화 강세는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시장 것 여건은 나쁘지 않은 방향을 네, 계속,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봐도. 이제 시장 내부의 어떤 우리 자체적인 수급 뭐 신용에 네. 대한 뭐 제한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또 정부의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밖으로부터의 어떤 수급의 호재 안으로부터의 수급의 약재 네. 이런 것들이 좀 충돌하는 그 지점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염소 선생님 오늘 시장 전에 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일정도 있고 해서 네, 시장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시고요. 네. 또 내일 또 염소 선생님 만나보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